2019년 4월 15일 오늘은 거리에서 쫀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다. 거리에서 쫀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다. 많은 아티스트들이 서울시 각지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공연을 한다. 사실 올해부터는 거리 공연을 아예 안 하려고 했다. 학교 졸업 후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시작한 거리 공연이 일이 되어버리며 질렸다거나 할까? 시민청에 가면 헌데 거리에서 쫀 주최 측에서 최기타님 올해 거리 공연 신청 안 하셨네요 라고 연락이 왔었고 곰곰이 생각하던 나는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어쩔 수 없는 사명감 때문에 올해도 다시 하게 되었다. 사업 설명회다. 들어가니 거리 공연 끝판왕 은하이 보인다. 스타스라는 주요 밴드가 보인다.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인증카드 수여식까지 있었다. 대표자, 저도 안아주세요. 홍보 마케팅 강의에 최 PD님 나오셨다. 김치 볶음밥 먹고 싶다.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돌아가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을 했다. 아니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. 올해부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다는 고집보다는 관객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기타 연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끝. 안녕. 굿바이. See you tomorrow. Que tijolo.